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제가 지난밤에 레이맨 리뎀션 정주행을 조금 이제 제 방송 스케줄에 따라서 좀 계속 나눠가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밤 방송을 제가 사진의 도시를 두 번째 편을 했어요. 사진의 도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제가 분리를 했는데, 방송 그 녹화가 중간에 파일이 깨져버린 거예요. 파일이 깨져버린 것도 모자라서 중간에 게임 사운드가 녹음이 안돼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제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다시 한번 녹화를 할게요. 레이맨 1하고 레이맨 리뎀션의 차이점이, 물론 이제 클리어는 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클리어는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다시 여는 위치가 이제 감옥의 흔적이 남아요. 마법사 흔적이 남고, 어쨌든 그런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그곳을 이제 흔적이 남은 이 구간들을 다시 공략을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70%가 됐는데요. 일단은 네. 저는 현재 이거 틱 마그넷 그리고 배럿 파워 업스 이거를 제가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저 지금 여기 플레이토피아까지 다 깨놨어요. 플레이토피아까지 깨놨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 파일이 깨졌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케이지 로케이터, 아이템 로케이터까지 저는 지금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공략이 더 쉬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공략이 더 쉬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그 시간을 더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공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 뭐 어쨌든 네, 어쨌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일시적인 품목들을 빅파워 피스트팩, 이거는 다음 스테이지 한정에서만 이 아이템 효과가 적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나씩 사는 걸로 하고요. 여기 지우개 평원하고 아트 블럭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 펜스 페타슬론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아이템이 생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먹고, 여기 주먹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아, 들어갈 수 있네요, 근데. 레이맨 1에선 저기 못 들어갔거든요? 주먹 스피드가 이렇게나 빨라가지고. 아이고. 네. 어쨌든, 저기는, 여기를 이렇게 해야지, 약간, 아, 여기 미끄럼 방지가 돼 있네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주먹 스피드가 붙으면, 주먹 스피드 없으면 굳이 밖에서 저거 터치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반동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 밑으로 못 내려가요. 뭐 꼼수를 써도 못 들어가니. 근데 여기도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는 갔다 와야 돼요.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갔다 와야 돼요. 여기를 네 이렇게 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요. 얘를 갔다 오면 네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는 여전히 못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스폰을 하고 많이 복잡해졌죠. 레이맨 1에 비해서 꼼수를 좀 못 써요. 이 원래 그 고전 게임들이 약간 버그를 이용해서 꼼수를 쓰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꼼수를 좀 못 쓰게끔 해놨더라고요. 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떨어져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내려가야 돼요. 한 다음에 저거 타이밍 못 맞추겠어. 여기 이렇게 먹고 여기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나가. 로프 반동. 다음에 여기는 그냥 어이구 저기 이렇게 떨어져도 뭐 로프 반동이 생기니까 뭐 걱정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못 올라가도 이게 생겨서 다만 네 사진 찍어놓고 할게요. 마녀에 대비해서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간 다음에요. 네 한 다음에 여기는요 저거 반동 이용하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 할래요. 저거 하다가 여기서 일단 여기서 못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제 슈퍼 헬리콥터
일단 여기는 그리고 요 밑에 길이 하나 있죠? 여기는 좀 나중에 가야 돼요. 여기서 그냥 깨도 돼요. 더 들어가면 그 여기 몬스터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이렇게 조그매진 다음에 여기 잘 내려가세요. 피 하나 먹고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이밍 잘 맞춰서 건너가세요. 가속을 못 붙여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거 선물함 네 여기 이렇게 가서 선물함을 연 다음에요 사실 여기서 이제 선택권이 있어요. 여기선 선택권이 있는데 이 조그만 레이맨으로 그대로 가느냐 그 원래대로 정석대로 이렇게 다시 커져서 가느냐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정석대로 보여드릴게요. 좀 꼼수 써가지고 그 조그만 레이맨으로 가셔도 돼요. 꼼수 써서 조그만 레이맨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저는 정석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요 그 스폰이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스폰이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막 자동으로 막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점프 버튼 좀 그냥 반복해서 누르는 거 말고 좀 길게 누르면 슈퍼 헬리콥터가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좀 이용을 하면 좀 뭐 여긴 좀 힘들죠? 이렇게 올라갈 땐 좀 편해요 이게. 근데 이제 약간 내려가거나 좀 그 수평으로 갈 때는 조금 이게 기술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길게 누르고 올라갈 땐 편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낮게 가야 될 때가 조금 힘들긴 한데 네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참 이 그래도 저는 지금 녹화 파일 깨졌다는 이유로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가니까 네 지금 떨어지는 거 이거 조심해서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폰하면 네 감옥이 열리죠. 이거 얻고 끝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러면 마법사 선물하면 다 열었죠? 그럼 이제 감옥만 깨시면 돼요. 여기는 그 펜스펜타슬로 원래 레이맨 1에서 그 세 번째 스테이지를 조금 응용한 스테이지죠. 근데 역시나 여기 예상대로는 노우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네, 여기 이렇게 감옥을 하나 여시면 되고요. 네, 사진 찍고 자, 여기는요 달리지 마세요. 그냥 걸어만 가세요. 그래도 딱 맞거든요? 여기도 걸어만 가세요. 근데 여기는 아마 한 대 맞으니까 피를 하나 드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막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그 뭐냐 이 사진 도시를 처음 오는 경우는요 저기 안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를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끔 운 좋 최대한 점프를 하면 여기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어떻게 올라가는지만 그냥 보여드린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파워 한 번 더 얻고 오세요. 그 다음에 그냥 정석대로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는데, 가는 길은 있어요 이쪽도. 근데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추천길은 요 밑길로 가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감속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올라가세요. 그럼 여기 막히죠? 숙이고 아마 요 밑에 길로 가면요 안 막히네? 어? 안 막히네? 네, 여기 이렇게 막히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길이 막 막힐 것 다 막히고, 네, 이렇게 길은 열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면 보너스 라이프를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쪽 길이 안전해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이게 먼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는 원래 레이맨 1에서 라이프가 있는데 여기서는 감옥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감옥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예요. 지금 주먹 스피드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기어서 내려갈 수 있어요. 레이맨 1하고 좀 다른 점인데, 그냥 이렇게 기어서 내려가는 게 나중에 올라올 때 좀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그냥 한 대 맞고 올라가세요. 여기는 오, 여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오, 이렇게 참 이 극세사 컨트롤 하면, 저는 극세사 컨트롤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저는 극세사 컨트롤 막 좋아하는데, 이게
이 레이맨 리뎀션이 극세사 컨트롤이 생각보다 안 편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제 내려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왔다리 갔다리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가 히든 아이템이 있거든. 그래서 아이고, 착지를 잘못했죠?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방법이 있어요. 원래 레이맨 1은 이 자리가 떨어지면 바로 죽거든요? 여기서는 한번 살아날 기회를 줘요. 그리고 이거 왔고, 자 여기는, 그리고 레이맨 1도 원래 내려오죠? 네, 이렇게. 타고. 네.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제 다시 팅이 하나가 보이죠? 돌아가면 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팅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가지고 이 팅을 한번 이제 따라가서 이게 있죠? 네, 파이터 바이러스가 있죠.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네, 여기는 못 내려가요. 여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저기서 못 내려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사진 꼭 찍으시고, 에이씨 한 대 맞아버렸네. 그리고 여기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좀 쉬워요. 이렇게 정석대로 그냥 하시면 이렇게 감옥이 열리죠. 에이. 그 다음에 여기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저거 잡기가 힘든데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저기 마법사 있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요 밑으로 떨어지면요, 여기는 그 막 밑으로 떨어지는 막 그런 길이 마련 안 돼 있어요. 바로 죽어요. 여기 맞고 사진 찍고. 자, 그리고 여기가 서비스가 좋아요. 가시가 없죠. 한 다음에 여기는요, 이렇게 작아진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그러면 얘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먹고 쭉 내려가면, 자 여기 이제 점프대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익숙하죠?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저기서 점프가 늦으면요 네 바로 가요. 저기 저 그 골드 좀 먹고 갈게요. 골든 피스트도 골든 피스트 좀 먹고 가려고 온 거예요. 이거 먹고 기다리고 여기서 그냥 조금 점프대가 좀 불안하죠. 그리고 점프를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맞아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 오세요. 원래 이제 감옥은 깼죠?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게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네 피가 있죠? 먹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바로 죽으니까. 그리고 저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없어도 돼요. 여기 서비스 좋아요. 저 위에서 떨어져요. 사진 찍고 일로 내려가고 이렇게 달리면 네 이것만 있어요. 여기 뭐 매달려서 뭐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가시고 떨어지면 여기는 살아날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지. 근데 길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급적 이렇게 요 밑에는 이따 갈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그리고 여기는 그 뭐냐 꼼수로 내려가는 길 없어요. 한 다음에 여기는요 그냥 일로 내려가시고요 일단 사진을 찍어놓고 움직일게요. 자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매달렸잖아요. 근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망치가 뚫지를 못하거든. 그렇구요. 망치가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아무도 없죠?
타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저장이 됐고 여기는 이제 점프를 낮은 데서 점프하지 마세요. 떨어져 죽어요. 그 다음에 이거 타고 요 밑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냥 끝내면 돼요. 여기는 자 이제 여기 세 번째 스테이지 저 위로 넘어가는 거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생기긴 하는데 저기 넘어갈 순 없어요. 기다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사진 찍고 숙이고 여기가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여기도 천천히 그 다음에 여기는 막 우리 막 이렇게 숙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레이맨 1보다는 여기라는 쉬워진 구간이야. 사진 찍고 요 밑에 찍고 여기에 뭐가 없을 거예요. 일단 올라갔다가 하면 이쯤까지 오면 뭐가 생겨요. 저기 안 가셔도 돼요. 저 밑으로 가면요 클리어는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일단 이쪽으로 타고 가면 타고 올라가서 이러면 감옥이 생기죠. 이렇게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왔는데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요 네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기회는 한 번 더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여기서 주먹 스피드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날아가면서 제가 이쪽으로 날아오거든요. 그걸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저거 타지 마시고 그냥 헬리콥터 이거 이용하세요. 이게 더 안전해. 아 잠깐 죽을게요. 뭐 하나 보여줘야 될 거 있어서 여기서 이 밑으로 가면 감옥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그 안 해도 되는 게요 일로 내려가면 자 일단 이 밑으로 내려가서 네 보여줄게요. 저 에너지 좀 충전 좀 하고 갈게요. 뭐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뭐 하나 빼먹었어요 제가. 그냥
정석대로 다 보여줄게요. 지금 어차피 팅 충전도 좀 해야되고 하니까. 여기서 저래도 맞네. 이건 안 맞네. 그 다음에 하면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제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기서 이거를 타고 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아 이렇게 가는 거 맞았네. 이렇게 내려가고 그냥 일단은 이 길대로 이렇게 간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 선물함이 있어요. 선물함 열고 난 다음에는 네 이쪽으로 다시 그 돌려보내주거든요. 한 여기까지 오면요 그냥 이대로 쭉 내려가시면 요 밑에 감옥을 열고 네 올라가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페이스 바바 보스 스테이지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세탁기 매치 그 스페이스 바바 맞고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는요 보세요. 일단은 백샷 확률은 높아요. 근데 루틴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한 대를 또 때릴 순 없어. 또 중간에 못 때려요. 그래도 한 대 때릴 때까지 기다려준다? 안 되죠? 근데 또 맞을 이 정도 시간을 기다려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 냄비 터지고 나서요 좀 기다려주죠? 좀 기다려줘요. 다음 거 올 때까지. 그렇다고 고개 안 숙이고 나면 네 난리 나죠. 네 여기는 숙이고 좀 계속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 마마 이 세탁기 대전은 조금 그냥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자 달리고 여기는 숙여야 돼요. 네 새로운 패턴이죠? 여기는 야 어떤 패턴인지 보여주려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한 대 기다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매치예요. 근데 보세요. 자 저기 있으면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이럴 때 한 대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저거 못 때려요. 아이고 한 네 대 때리면? 하면 세탁기가 이제 고물이 되고 다시 내려오죠? 계속 기다려주죠? 자, 이 패턴 네, 두 발 연속 쏘는 건 없고요. 저거는 숙여줘야 돼요.
또 숙여주세요. 네. 만일에 대비해서. 계속 이 패턴만 나온다? 근데? 왠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리면 끝. 생각보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라이딩 더 레인보우 이것도 해야죠? 그리고 이 모기똥 파워가 생각보다 안 세니까 저 프라이팬이 한 방에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이대로 가다가 뭐 알아서 잘 이걸 드시고 에이씨 찍으시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중간에 아마 이제 네, 이거 마법사 드시고 그나마 생각보다는 쉬울 건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마 어느 한쪽을 가면 아마 이게 라이프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냥 갈게요. 이건 내려가고 여기는 위로 가고 내려가고 네, 이러면 클리어예요. 여기는 쉽죠? 네, 그래서 픽처 시티는 네, 여기까지 그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픽처 시티 여기까지 그 아주 그 골드엔딩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송할 때 녹화했던 파일이 깨졌고 이게 게임 사운드가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여기서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네, 사진 소식 두 번째 그 두 번째 편 여기서 재녹화 마무리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스콥스 동굴 여기 이거하고 여기까지 그 제가 방송 중에 녹화를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토피아 이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여긴 좀 오래 걸렸는데 그 여기는 제가 그 방송 다시 보기 파일이 좀 파일이 좀 길어요. 근데 그 긴 파일이 아마 업로드가 될 수 있으면 아마 그거 그대로 업로드하고 만약에 안 되면 좀 최대한 제가 파일을 좀 줄여봐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플레이토피아 저 2시간 걸렸거든요? 네, 플레이토피아가 2시간 걸렸는데 캔디샤트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편 그 스콥스 동굴로 아마 영상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면 아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